저는 사실 오늘 시편 119편 설교가 이미 다 준비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금요일 일부 새벽 기도 4시에 강단회가 엎드렸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감동하기를 내일이 6.25인데 이 6.25를 상기시키는 거 성경에 보면 이 일을 내 자손에게 기억시켜라 기억시켜라는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새벽에 설교하러 올라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4시에 나와서 강단에 엎드렸는데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어쩌면 아마 이번 주일날은 상기하자 6.25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금요일 새벽에 예고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전 중으로 설교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게 주보가 금요일까지 오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본문 제목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주보에 요약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에 압박과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6.25 이제 66도를 맞이하면서 점점 1세대들이 이슬처럼 사라져갔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대교체가 되면서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은 절대 다수가 전쟁을 잊어버렸고 6.25의 쓰라린 그 처절함을 기억조차 않는 세대로 변해가기에 저는 오늘 기에서 어제가 6.25지만 상기하자 6.25라고 제목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될 그날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한국교회 상황은 사분오열하고 그리고 싸움질을 하고 야단이었습니다. 교단마다 안정이 되지 않았던 이런 때 하나님은 마치 심판의 몽둥이라도 휘두르듯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공산군들이 남침을 하면서 우리 절대 열세했던 대한민국 국군은 밀리고 밀려서 결국 80%가 다 점령을 당하고 침략받았고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일부만 남아 버티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에 요청하기를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요청했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기도에 동참하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 직전 만변한 바로가 자기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명한 것처럼 진퇴양난의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은 그때 마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화염검으로 지켰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때 이제 맥아더 장군은 미국 본토로부터 전쟁을 포기하라 대한민국은 포기해야 되겠다 하지만 또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라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했다고 그의 동상을 부수자고 끌어내리는 나라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어디냐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이 전쟁을 보고했고 그리고 유엔에 지원군을 요청한 바 유엔 연합군이 와서 지원하면서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다시 북진하게 되고 서울을 수복하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국군은 또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15일 날 중공군이 대거 개입함으로 전쟁의 모습은 바뀌게 되었고 1년간이나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길어지는 전쟁 때문에 강대국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미국과 연합국, 그 다음에 소련과 중공이 협상하기를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을 가르자. 이 전쟁이 계속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건의하기를 휴전을 반대하며 여세를 몰아 북진하여 정전협정보다 통일을 더 원했지만 미국에서는 우리가 경제 원조를 해줄 테니 전쟁을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해서 38선을 획으로 해서 지금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강대국의 이해득실에 의하여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자유민주주의가 건설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는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99만 969명인가 되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참으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셔야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거쳤던 1세대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들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논리를 전수받는 다음 세대들은 이 나라에 대한 역사를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의 생각이 생생합니다. 저는 촌에서 태어났고 농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전후세대지만 하루 세 끼니 먹는 가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 먹으면 두 끼니, 그렇지 않으면 한 끼니 먹고 그리고 고구마나 감자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에는 죽으로 먹는 이런 가정이 허다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비교적 전답이 있다고 해도 우리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고 그러고 저녁이 되면 짠지죽, 콩나물죽, 무 썰어서 무죽 이걸로 계속 한 끼는 태웠어요. 이걸 요즘 젊은 세대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절대 다수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팠던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웬만한 고통, 웬만한 고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난도 우리는 과거에 견뎠다. 이보다 더 힘든 고통도 우리는 견뎌왔다. 이럴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숫자 채우기 위해서 사방공사라는 걸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치산치수를 강조했고 그래서 사방에 벌거숭이 산에다가 나무 심는 일, 이 사방공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거 어린 나이에 일요일날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이면 사방공사 가면 밀가루 좀 몇 대박 주면 그거 얻으려고 어린 나이에 가서 나무 심습니다. 열심히 비탈에 가서 나무를 심는 사방공사도 참 많이 해봤고요. 뚝방 막는 일에 노가다도 다녀봤고. 왜? 밀가루 얻으려고. 밀가루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도 꽁보리밥만 실증나게 먹어서 지금 아무리 꽁보리밥이 영양식이라도 난 싫은 사람이에요. 꽁보리밥 질리게 먹었어요. 질리게. 그래서 사방공사 갔다 오고 어릴 때 기억으로는요, 그때 치산치사 안 했으면, 수사 안 했으면 지금 큰일이에요. 여름철이면 저희 마을 고향에 큰 냇가가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시뻘건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면요, 집도 또 내려오고 돼지도 또 내려오고 때로는 소도 또 내려오고 막 기둥나무들이 또 내려오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죽는 재미에 냇가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물이 나가면. 그래서 가해로 오면 자기가 빠져 죽지 않을 만큼 가가지고 그걸 건져다가 자기 집에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했던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땔감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마구잡이로도 찍어다가 떼면 그때는 세무서에서 산림조사라고 보내가지고
산림조사 떴다 하면 온 동네가 얼마나 빨리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지, 마을 사람들이 대문을 다 걸어 잠그고 빈집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전부 바깥에 나와가지고 빈둥빈둥 배회를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요즘 학교에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학교 선생들이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 아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지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문득 금요일날 새벽에 제 마음에 이 감동이 들면서, 교회에서라도 이 역사를 가르쳐야지, 이 왜곡된 역사를 누가 가르치겠느냐, 이 마음이 들어서 이 연사 오늘도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별짓 다 해요 아주. 무슨 웅변 연사나 되는 것처럼 진짜 그랬어요. 홍수 심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름만 되면 가뭄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그래가지고 농수 이 물이 모자라서, 그래가지고 밤에 당번을 정해서 돌려가면서 논에다가 물을 댔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위부터 차례대로 쭉 돼서 한 바퀴 돌으면 딱 끊고 다음 농 이렇게 당번 정해서 하는데, 그걸 야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물도둑질하다가 쌈박질을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삽으로 찍어가지고 살인사건까지 났어요. 물 때문에 그 타들어간 농심들 벼가 바싹바싹 타고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찢어지니까, 이걸 보다 못한 농부들이 도둑질해서라도 물을 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릴 때 기억입니다만은 어느 날 냇가마다 보를 막았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콘크리트로 중간중간 보도를 많이 막았어요. 그리고 저수지를 막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올 때 저수지에다 저장했다가 냇가에 물이 다 빠지지 않도록 보를 막아놨다가, 그랬다가 농번기에 논에다가 그물을 대니 그때부터 한해가 없어졌어요. 싸움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저는 언젠가도 설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포막은 거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강수량은 많지만 물 보관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막아서 녹조라는데, 모르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촌에 살 때 가물으면 냇물이 가다가 끊어져 버려요. 여기 높은 데는 마르고 여기는 고여있는데 다 녹조 생겨요. 어차피 물이 적고 흐르지 못하면 녹조는 생기게 마련이에요. 막고 안 막고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았던 콘크리트 보가 시냇물마다 다 지금도 있어요. 궁금한 사람 저한테 신청하면 우리 고향에 가서 보여줄게요. 거기 이게 그때 막은 보라. 야, 그 오래도 갑디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막았던 그 냇가의 보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운데는 끊어가지고 수멍처럼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물이 많을 때는 그걸 열어서 나가게 하고 적을 때는 다 막아서 그 안에다 고여있게 만들어요. 거기서 우리 몇 강구 살았어요. 그 물 고인 데서 우리 헤엄치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수영을 잘해요. 수영장 가서 배운 게 아니고 거기서 개 헤엄친 겁니다. 그냥 물속에 가서 퍼덕거리다 보니까 수영도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된 나라예요. 어떻게 세워진 대한민국인데요. 어떻게 오늘 세계 10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통과 고생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걸 전해주는 부모가 몇이나 됩니까? 또 전해줄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의 증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천안 갔다 오다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산업화되면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는지 그 과정을 들으면서, 그 글을 보는데 눈물을 훔치면서 옆 사람이 눈치챌까 봐 혼자 눈을 삼키고 또 눈물을 닦고 이러면서 울었다고요. 나중에 운전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이걸 장로님한테 보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 이걸 보고 장로님들 눈치챌까 봐 몰래 혼자 울었네요. 눈물 훔치면서.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6.25 터지고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군사정권으로 바뀌게 돼요. 11월 달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차관을 요청하기 위해 가지만 케네디 대통령은 너 군사 쿠데타 일으킨 사람을 인정해주면 동남아 여러 나라가 조짐이 보여서 이걸 합법화시키기 때문에 군사 원조, 아니, 경제 원조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문전박대를 받고 돌아옵니다.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이승만 정부 시절에 독일의 국비 장학생으로 거기에 유학을 갔던 백영훈이라고 하는 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서독을 찾아가서 경제 원조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정내역 장관을 중심으로 한 서독의 경제사절단을 최초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독일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백영훈이라고 하는 이분을 수소문해서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그를 발탁을 해가지고 사절단에 동행을 시킨 겁니다. 가서 독일 정부에 와서 장관을 만날래도 만나주지 않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독일에 유학할 때 은사를 만나려고 은사도 거절하고 안면물 쏘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 집 앞에 가서 사모님을 붙들고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제발 교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하소연하다가 결국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 교수를 만나게 해줘서 교수를 만났지만, 너희 나라 거지 나라 도대체 도와준들 뭘 가지고 갚는다는 얘기나,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러는 판이었어요. 그래도 교수님하고 그 같은 동창인 재무장관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통사정을 해서 결국 만났는데, 그러면 좋다, 줄 테니 지급보증을 해라. 지급보증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서줘요, 국가가 서요, 누가 아무도 서줄 데가 없더래. 그런데 자기가 클래스메이트였던 휴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노동부 과장이었다고 그래요. 그 과장한테 만났더니 그분이 소스를 주는데, 야, 니네 나라 사람은 많지 않냐? 지금 우리 독일은, 독일 사람들은 광부도 안 하고 간호사도 안 한다. 그래서 터키,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 데려다 썼는데 이 사람들도 뜨겁다고 다 도망가가지고 지금 광부가 모자라고 간호사가 모자라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대사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임금으로 지급보증을 하고 차관을 받아가면 된답니다 했더니, 대사가 하는 말이, 아니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라도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지 2,900 몇십 명인데 광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만 받겠다고 그랬는데 전부 대학교 나온 사람들 절반이 비행기도 못 타고 갈 시절이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에 돈 벌러 간다니까 전부 가라로 서류 꾸며가지고 신청을 해서 1진, 2진 해가지고 광부로 가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1000m 깊이에 갱도에 가가지고 석탄을 캐내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 간호사로 가 시체 닦고 딴 사람들 안 하는 시체나 닦고, 이래서 그분들이 연 5천만 불씩 고국으로 보낸 겁니다. 최초에 차관 받은 게 3천만 불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봉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들여왔고, 그래서 고국으로 5천만 불씩 연 들어오는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이하 경제사절단들이 독일을 찾아갔더니 나일강의 기적을 이룬 그분이 말하기를, 자문하기를, 너희 나라는 살이 많아서 경제발전하기가 아주 힘든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내라. 그래서 아우토바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를 세우고 박 대통령은 거기서 엎드려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애국가도 못 부르고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울음으로 끝내버리고, 이렇게 서러운 세월, 이렇게 고생한 땀의 결정체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건설된 걸 압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떤 세력에게, 어떤 불의의 세력에게 이 땅을 양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이념적인 혼재와 대립이 생겼습니다. 이런 때 마침 미국이 한국을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니까 북한은 이 기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소련을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폐쇄된 공간에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전쟁 놀이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게 있다면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념적 혼재와 대립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대 다수가 전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알지를 못합니다. 제도 전후 세대인데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우리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어릴 적에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으면 외정 36년 이야기를 줄곧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3세예요. 그러니까 외정 때부터 다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그만 공산군들이 쳐내려왔는데 더 슬픈 일은 남한에 잠재되어 있던 이 공산당원들, 이 사람들이 빨간 환장 차고 득세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밀고 해서 잡아 죽고 북송시키거나 처형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하마터면 처형되거나 아니면 북한으로 끌려갈 뻔했는데 우리 형님이 53년생입니다. 거기도 전쟁 끝나자마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위에 누나가 하나 태어났는데 거기는 아기 때 태어나서 죽었어요. 공산당들이 총 들고 우리 집을 덮치러 왔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빨리 재빨리 피해가지고 감자 통갈이라고 하는, 충청도에서는 감자를 수수깡이로 둥그렇게 불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감자를 캐다 넣어서 겨울 양식이에요. 그게 감자 통갈이 뒤에 숨었는데 거기 그 대장되는 공산당이 이 집을 수색하라고 수색하기 직전에 방 안에 어린애기가 응응아 울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 산후조리 안 하고 온몸을 감싸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왜 이러느냐고, 여기 아무도 없다고 왜 이러느냐고 그랬더니 공산당 중에 한 사람이 저 산모 보니까 애기도 있고 그냥 갑시다 그래가지고 일을 모면했다는 얘기를 생생하게 증언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를 왜곡시키는 자들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으니 우리 저 북한 김정은이 핵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일제시대 36년, 6.25 사변 3년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자칭 애국자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애국자, 교인들도 눈꼴 살아와서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목사.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와 기독교 정신은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는 1인 독재 우상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본다든지 또는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위대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나라, 친일파는 척결하자고 난리를 치면서도 어떤 면에서 일본 사람 못지않게 자기 마을 주민을 그리고 이웃을 밀고 하고 잡아준 공산주의는 척결하자고 안 하는 나라,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됩니까? 사람은 냉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인권이 많이 향상되고 보장이 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인권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인권을 외치는 만큼 북한의 인권도 주장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북한 동포를 도와보겠다고 깜냥껏 노력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되기 전에 이미 조그만 교회 될 때 북한을 갈 수 없을 때 중국 연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두만강을 가로질러서 두 군데의 통로가 있는데 주로 저희가 쌀을 사서 들여보낸 곳은 도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시면 도문이 있어요. 거기서 쌀을 사서
저 배고파 죽어가는 동포들 쌀 한 톨이라도 먹여보자고 쌀 사서 보낸 목사예요. 그래도 그 뒤에는 평양을 두 번씩이나 방문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치료제가 없어 죽어가기 때문에 항생제도 갖다 주고 빵 공장은 세웠지만 이게 다 즉시 보급이 안 돼가지고 곰팡이나 썩는다 그래서 냉동창고 지어주자 그래서 그거 짓고 테이프도 끊으러 가보고. 여러분, 자기 돈 한 푼이라도 갖다 주면서 도와준 사람이 동포애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념과 사상 논쟁으로 그걸 찬양하는 사람이 동포애가 있는 사람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내 돈 한 푼이라도 줘본 사람이에요. 직접 가서 북한의 실정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현장을 목도하고 현실을 보고 온 목사의 말보다는 이념과 사상을 주입시키는 일부의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 세상,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공산화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 요단강 걷는 때 하나님은 열두 지파 수대로 돌을 열두 개 갖다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 왜 세울까요? 너희 자손들이 너희 후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줘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말해 줘라. 여러분, 의식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는 요새 알았습니다. 제게는 이틀 자리는 네 살짜리 외손녀가 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세면기에다가 확 물을 틀어놓고 뭐 물이 물 쓰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 틀어놓고 막 씻으면 탁 닫으면서 할아버지 안 돼요. 그래서 왜? 물을 이렇게 많이 틀으면요 아저씨가 야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물을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비누칠에서 닦고 있어요. 누가 그러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이틀짜리는 네 살밖에 안 먹은 여자아이가 그 엄마가 그런 정신, 절약정신을 심어주었더니 내가 물 드는 걸 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틀면 안 돼요. 그래서 닫아버리고 그러고도 자기가 이렇게 하다 또 많이 나오면 다시 눌러요. 그러고서 이렇게 하다 꼭 병아리 오줌 나오듯이 쫄쫄쫄쫄 해가지고 손을 씻어요. 나 이거 보고 야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서 오늘 상기하자 6.25를 한 거예요.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 이런 때 그냥 애들도 다 와서 드려야 되는데 나가서 아주 속이 답답해요. 답답해. 이 어른들 그래도 연세 드는 분들은 다 아는 거고 조금 큰 사람들은 그래도 들었을 거고 근데 이 요즘 자란 애들이 배고픈 고생을 합니까? 한숨겨 없는 그 세월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자행되던 동성애 문제, 인륜을 거스리고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이런 행위들, 이게 소돔 고모라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반하는 행위,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악행들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허울 좋은 차별금지법이라는 탈을 쓰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재갈을 물리는 시도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왔다가 예배 나오기 전에 저기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갑자기 지금 돌출이 됐는데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방송에 나와서 외친 거 보니까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진리입니다. 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낙태
지지하는 사람들,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 대법관에서 다 끌어내려버리고 임명 안 한다는 거예요. 야, 나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외교적인 문제는 참 굉장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 사람 저도 저 죽어가는 미국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저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혹시 있는 건 아닌가? 된다면 아마 그런 섭리가 있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자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울었어요. 조카 롯의 가정이 멸망할 걸 보고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의인 50명이 없어 멸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45명 안 될까요? 뭐냐 45명? 40명은 안 되겠어요? 그래 40명 좋다. 아유 하나님 죄송한데 30명은 어떻고요? 그래 30명만 돼도 좋다. 아유 죄송한데 20명은 어떻겠어요? 그래 20명도 좋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0명은요? 10명만 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의인 10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 충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심판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6.25는 계속 기념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전쟁의 쓰라림, 전쟁의 고통, 전쟁의 엄청난 상처가 얼마나 큰 건가를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반추라고 한 건 내가 씹어서 생긴 것을 도로 개워가지고 되씹는다는 뜻이 반추예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역사를 전수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 앞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쓰라린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바르게 전하고 기념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있을 수 없고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양 가서 봉수코대 칠골교회 두 군데 대표적인 교회,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내놓는 선전교회를 몇 번씩 다녀보았습니다. 다 선전용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만 18세까지 선교할 수 없다고, 전도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20살 먹은 사람, 30살 먹은 사람 몇 명이라도 그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하늘 가른 밝은 길 찾아야 될 노인네들, 이 사람들만 성가대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아무리 전도를 못하게 하는 공산주의라고 해도 부모들이 자기 집에서 30대, 40대 된 아들딸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로, 아니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따라 나온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거 보면 얼마나 어용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 다니며 보았습니다. 피폐해진 그 나라, 세스란까지 눈 일굽고 옛날 우리나라 50년대 후반 60년대 그때 그 논농사는 그 스타일로 하는 거 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하궁전에 가면 지하 3층 깊이에다가 이 철물이 폭발해도 안 깨지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한 거기 갔는데 김일성이 지하궁전은 진짜 거창해요. 김정일은 좀 못하고 김일성이 궁전에 가니까 정주영 회장이 옛날 보냈던 다이너스티가 까만 승용차가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상적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 심층부까지 들어갔고 그들의 감시책에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목사 얘기는 안 듣고
이상한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잘 믿어주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이스라엘아, 어찌 우리 이날을, 우리의 원수들이 짓밟던 그날. 여러분,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잘 살지 못하면 언제라도 먹힐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언제 불러보셨나요? 이 노래 3절까지 불러보셨나요? 불러봅시다. 수 없이 피폐된 나라, 채때면서 쓰레기 더미를 해치던 백성, 거지가 우글우글 득실거리던 나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외면하는 그 후미진 땅 속에 들어가 목숨을 버려가며 그들이 벌었던 돈으로 조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경북 고속도로를 깔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어 오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할 만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웠건만, 이 역사적 진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기억하게 해야 하고, 영적으로 신앙도 물려주지만 우리 조국의 역사도 바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25를 맞이해서 6.25를 상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념과 대립, 사상의 차이로 거부감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족한 좋은 소신을 갖고 제가 보고 듣고 실제 저 사회를 가서 본 사람으로서 역사를 증언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애국심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